먹염새 2000원 해봤어요. 먹이 좀 남아서 담았는데 이렇게 얼룩이 멋지게 생겼어요. 선이 너무 얇아서 요천이에요. 선이 얇아서 여기에 크림이 잘 올라갈라나 해볼게요. 많이 번질래나 어쩔래나. 속에는 더 빨갛게, 동양아처럼 온화하게 될라나. 물을 살짝 뿌려서 살짝 번짐을 주면 더 자연스럽답니다. 너무 물이 많아도 그림이 번지고 하니까 잘 조절하는 게물 조절이 관건이에요. 공방쌤은 맛있는 밥을 해오시는데 나는 이러고 있네. 오늘같이 꽃도 심기로 했어요. 신나요? 봉우리도 너무 귀여워요. 이렇게. 아이고. 아이고, 오셨네요. 이렇게 큰 속살을 어떻게. 작년에도 내가 못 키웠는데. 이거 일단은 밥 먹을 때까지 감싸놓자. 물이 들어가겠네. 와, 이거는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, 이제. 잘 걷어야 돼. 재밌다. 이제 물 좀 뿌리면 돼. 물, 여기에. 물 넣을까요? 어, 그대로. 예, 알겠습니다. 바람이 살랑살랑. 고양이가 문 열어달라고 자꾸 불러요, 어떡해? 이뻐라. 모두 모두 멋진 날.